너그 저기 줄 거야? 여기 멍멍이도 한 입 줘. 멍멍이. 저희 부부는 8년 연애하고 결혼 3년 차가 된 부부입니다. 저는 처음엔 진짜 진지하게 결혼 생각은 없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저희 가족들한테 되게 자기 가족처럼 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,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, 저는.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 한참 이제 일을 할 때 약간 생활력 있는 걸 좀 봤어요, 저는. 한 푼 한 푼 모아서 계획을 먼저 다 짜더라고요. 거기서부터 아, 이 사람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본가에서 살고 있습니다. 26살 이쯤에 첫 직장을 가게 되고 이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1년 전에 퇴사를 하고 지금은 창업한 지 1년 정도 되었어요. 어렸을 때는 좀 일찍 결혼하고 싶었거든요. 같이 여행 다니고 돈도 없는데 같이 돈 모아가지고 같이 성장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항상 결혼을 좀 일찍 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준비하는 사업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 머릿속에 거의 한 70%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30살 전에 제 장사 한번 해보고 싶었었어요. 실패를 보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면 식구들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 마음 때문에 섣불리 시작도 못 하겠고 만약에 연애했을 때면은 지금 아마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. 지금쯤에. 그러니까 네. 하고 싶은 걸 포기한 거지. 네, 하고 싶었던 걸 많이 포기했던 거예요. 결혼 전에는 그래 무조건 해. 너 하고 싶은 거 해. 이런 스타일이었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그게 했다가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.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워져서 좀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죠. 30살 전에 사업을 한다는 게 31살이 되고 계속 미뤄지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방금 와이프가 말한 대로 저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니고 같이 가족이 이제 무너지는 거니까 더 두려운 것도 있고 더 커지고 그 계획들이 30살에서 이제 조만간 35으로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이제 창업을 고민을 할 때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거의 1년을 고민하고 사업 모델도 계속 바꾸고 하면서 어차피 진짜로 리스크가 큰 건 다 마찬가지고 당연히 사실 20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게 진짜 많이 크죠. 제가 누군가를 부양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좀 마음을 많이 편안하게 가지고 시작을 했고 어떻게든 잘 해봐야겠죠. 지금 제가 1년 동안 거의 수익이 없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 모아뒀던 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껴서 쓰는 게 좋으니까 그러고 뱅크 샐러드 켜볼게요. 필라테스 기구 할부금이 계속 나가고 있고 인터넷 쇼핑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쿠팡을 좀 많이 써가지고 커피? 카페는 최대한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 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주유 비용도 좀 나오고 넷플릭스 주로 밖에서 밥을 먹으니까 그런 외식 비용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진짜 남을 위해 쓰는 돈이 많이 없네요. 막 사람들이 많은 모임은 별로 없는데 사업적으로 알게 된 그런 분들 많이 만나고 1대1이나 뭐 2대1 이런 식으로 식사 자리는 진짜 많은 편이기는 해요. 얘기하는 것도 대화 주제가 다 애기 얘기 아니면 막 저축 얘기 이 현실적인 얘기밖에 안 하니까 친구들이랑은 잘 안 만나게 되고 저는 엄마 나이 때는 상관없고 애 또래에 맞춰서 사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엄마들끼리 만나면 얘기 잘 통하고 그래요. 꾸준히가 붙는 체질이라서 그럼 봐봐 오늘 그래도 모르니까 약국 가서 벌레 물린 거 주세요. 선생님이 그 붙이면 안 긁는 밴드가 있대 동그라 물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열 군데 여기다 다 붙여야 되냐고 그 애기 버물리 물로 발라줘 버물리 괜찮아 키즈 요 있어 다시 잡아야? 언니 생각한다.
뭐지? 광인 남한테 강요하잖아. 진짜 올해 완전 우르르 결혼을 막. 그럼 나는 둘러리 얼마나 많이 사네? 너 완전 프로 하면서만 해도 막 같이 하고 싶고 이랬다가 지금은 엄마 아빠랑 사는 게 너무 좋고 최고야 진짜. 결혼을 하면 내 맘대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막상 지금 좀 불편한 게 있으면 결혼하면 10배는 더 제약이 많고 불편함이 많다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결혼은 진짜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희생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? 저는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어서 좀 그런 단계를 좀 준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. 이제 누굴 만나도 그 사람의 허점이 아니라 그냥 다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건 정말로 대단한 거고 나는 아직은 준비하는 단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, 결혼 전에 돈 벌 때는 거의 저한테 많이 쓰고 그러는 스타일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저축도 해야 되고 생활비도 나가고 아기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아기한테 나가는 돈이 엄청 많다 보니까 제 자신이랑 배우자한테 쓰는 돈은 계속 아끼고 안 쓰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애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 제가 쓰는 거 이제 거의 없지.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온라인 쇼핑은 거의 뭐 서준이 장난감이나 옷 같은 거 산 거고 패션 쇼핑도 마찬가지고 주거 통신은 뭐 공과금이나 핸드폰비랑 TV 요금 같은 거. 카페는 이제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카페 갔었던 거. 저희도 연애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같이 살고 이러는 걸 되게 그래도 둘이 같이 얘기 많이 했잖아. 꿈꿔왔거든요. 이렇게 오래 연애할 바에는 같이 사는 게 낫겠다. 근데 확실히 연애할 때보다는 서로 지출하는 돈이 좀 적은 것 같긴 해요. 이렇게 고정비가 나가긴 해도 밥 먹고 데이트하고 이러는 거를 어떻게 보면 집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좀 아끼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연애 때는 못 겪어본 기분이잖아요.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또 친한 친구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해요.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우선순위니까 이제 밀리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신이 나요. 다 들러리 원피스 입을 생각에 애들 막 들뜨거든요. 나는 안 해도 너가 하면은 그냥 대리만족하고 뭐 그런 거? 네. 지금 돈을 지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을 결혼에 쓰면서 가정에다가 이제 투자를 할 거냐 지금 나이에 아니면은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투자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좀 더 저 커리어랑 창업에 많이 신경을 써서 돈을 부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할 돈은 아직은 네, 마련을 못했어요. 저는 이제 일찍 출근했다가 이제 늦게 퇴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하루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혼자 그 독방 육아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.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은 한 번씩 설거지도 해주고 저는 혼자 돈 버니까 혼자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어쨌든 제가 밥도 먹고 뭐 필요한 거 사서 쓰고 하니까 그게 제일 좀 안쓰럽고 미안한 것 같아요. 저희가 아이를 다 키우고 나중에 이제 늙었을 때는 이제 괌 이런 휴양지 같은 데 가서 가자고. 살자 그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목표가 생기니까 계획도 세우게 되고 한 방향으로만 쭉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결혼 전후로 뭐 이제 들어가는 돈이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담감은 이제 엄청난데 저는 이제 이미 그걸 다 겪었고 내가 쉴 공간이 생긴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되게 보호받는 기분? 그런 게 되게 든든한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게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감사하고 항상 뭔가 좀 저의 비전과 맞는 일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했거든요. 그 일이 제가 생각하는 가치와 맞아 떨어졌을 때 훨씬 더
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다른 도움 없이 진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고 제 커리어 외에 추가적인 걸 뭔가 바랄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제가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오, 자라서 왜 이때? 오씨. 서준아. 뭐가 안 되나 봐. 뭐 안 돼? 너무 웃겨 진짜. 주소준. 뭐 안 돼?